LGIBM MBC 게임 팀 리그 2주차 경기입니다. 서울과 KTF 매직앤스의 대결. 현재 스코어는 3-1로 KTF 매직앤스가 서울에게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이제 5라운드를 앞두게 됐습니다. 5라운드에 나서고 있는 선수 이훈열 선수는 계속해서 3라운드부터 KTF 매직앤스에게 2연승을 안겨주면서 3-1로 앞서는 견인차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요. 한승엽 선수가 서울팀에서는 투입이 됐습니다. 네. 테란과 테란의 맞불 양상으로 종족 맞불로 서울팀의 김현우 감독께서는 전술을 수정을 하셨는데요. 네. 자, 두 선수의 대결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4라운드까지의 경기 결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먼저 가장 먼저 경기를 치렀던 양팀의 선봉이 맞선 경기 나경보 선수와 김정민 선수가 격돌을 했는데 김정민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어서 변은정 선수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1승 1패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김정민 선수를 잠재웠습니다만 이훈열 선수가 나타나면서 변은정 선수와 친밀하게 됐고 프로토스로 종족을 바꿔서 등장했던 박상익 선수. 박상익 선수가 상당히 많은 SCB 피해를 입히면서 이훈열 선수에게 승리를 따내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훈열 선수가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면서 경기 스코어가 3-1로 급진전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5라운드 경기 7전 4선승의 팀 배틀제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KTF 매직앤스는 1승만 추가를 하게 되면 오늘 승리를 따내게 되고요. 서울팀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주자 한승엽 선수가 출전을 한 상황에서 한승엽 선수 혼자 3승을 읽어내야지만 오늘 승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서울과 KTF의 대결 정말 이 막강한 두 팀의 격돌 그렇지만 현재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 이훈열 선수의 끈기와 집념에 의해서 네. 이 3-1이라는 스코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번째 경기가 정말 이훈열 선수의 입장에서는 고비가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그 고비를 현명하게 잘 헤쳐나왔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다섯 번째 경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경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자, 한승엽 선수의 테란과 이훈열 선수의 테란. 두 선수가 맞설 경기 맵, 5라운드 경기 맵은 엔터 더 드래곤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엔터 더 드래곤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엔터 더 드래곤, 테란 대 테란. 정말 명승부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명승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윤열 선수, 한승엽 선수, 그리고 최연성 선수였습니다. 네. 굉장한 장기전이 많이 나왔죠. 안마당 멀티 지역 이후에 그 앞 지역까지 추가적으로 멀티 가져가면서 뭐 선멀티에 털에 20개씩 도배하면서 멀티 가져가고 센터 싸움하고 결국엔 배틀크루저 한 부대씩 모이는 뭐 우주대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그런 경기들이 팽팽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장기전이 나올 수가 있었지. 사실 엔터 더 드래곤이라는 맵의 특성은 그 테란 대 테란전에서 단기전이 나올 가능성도 꽤나 높습니다. 다름 네. 아니라 앞마당 멀티 지역이 그 개방형이기 때문에 양쪽 지역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 때문에 병력에서 우위를 점하는 플레이가 일단은 중요시 되고 병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수들이 많이 활용하는 유닛은 다름 아닌 벌처죠. 예. 네. 초반, 중반, 그리고 장기전까지 가서도 승부가 날 수 있는 정말 네. 예측 불허의 경기 맵에서 막강 두 테란 유저가 맞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5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한승엽 선수와 이훈열 선수의 테란 대 테란전 함께 지켜보시죠. 자, LGIBM MBC 게임 팀 리그 2주차 격돌 서울과 KTF 매직앤스가 맞서고 있습니다. 3-1로 KTF 매직앤스가 앞서고 있는 상황. 그 3승 가운데 2승을 이훈열 선수가 이끌어냈습니다. 그 연승가도를 막기 위해서 마지막 주자 서울팀의 한승엽 선수가 긴급 투입이 됐습니다. 자, 다승 랭킹은 29위에 랭크되어 있는 테란 유저 한승엽 선수. 서울팀의 테란 유저, 테란 유저로서 오상범 선수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만 네. 한승엽 선수가 오늘은 나왔습니다. 네. 10전 3승 7패, 팀리그 전적은 그렇게 승수가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네, MC 게임 통산 전적은 28전 14승 14패로 무난한데 네. 이 선수 테란 대 테란전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승리는 못 따냈어요. 그래서 테란 대 테란 1승 5패입니다. 네. 자,
이 전적은 썩 훌륭하지는 못합니다만 테란 대 테란은 강한 강자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한승엽 선수의 맹활약 기대해보겠고요. 유어 마스터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이윤열 선수입니다. 네, 이윤열 선수, 한승엽 선수와 아주 접전을 한번 펼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경기에서의 한승엽 선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에서는 더욱더 신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팀리그 전적 10전 6승 4패, 오늘 벌써 2승을 추가했고요. 앞서 프로토스의 박상희 선수를 상대로 해서 끈기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오늘 장기든 양상이 가더라도 결코 물러섬이 없는 멋진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이윤열 선수와 한승엽 선수가 맞서는 서울과 KTF의 5라운드 경기 함께 지켜보시죠. 경기는 점점 격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자, 5라운드 경기 다시 한번 경기매 첫 번째 쓰였던 경기매죠. 엔터 더 드래곤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승엽 씨 우리 집에 못 가요였나요? 네. 자, 지금 양 선수가 같은 테란으로 경기에 임하게 됐는데요. 예. 아, 색상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얼라이 창을 통해서 양 선수의 진영을 정확하게 파악을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이 창을 지금 안 띄워주셨죠? 자, 초반에 5시 쪽이 이윤열 선수의 테란이고요. 예. 지금 보시는 10시 방면이 한승엽 선수의 테란입니다. 네. 자, 청록색 테란이 한승엽 선수. 처음에 검은 화면에 떠서 네. 잠시 깜빡했습니다. 그 선수를 격렬하게 응원해 주시는 그 응원 문구에 함성에 저희가 현혹이 됐죠. 아, 예, 예. 네. 자, 지금 보시는 백색 테란이 이윤열 선수입니다. 이상한 블랙이지만 색상은 백색. 자, 한승엽 선수 뭔가 합니다. 예, 뭔가 하죠. 한시 안마당지 예. 상대 적진 앞에 위에다가 언덕 위에다가 베럭스를 건설을 합니다. 한승엽 선수가 11시 녹색 테란, 이윤열 선수가 5시에 흰색 테란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윤열 선수도 전진해서 베럭스를 건설을 하고 있고요. 네, 최단 거리로 지금 정찰을 하겠다는 의미고 한승엽 선수는 한술 더 떠서 지금 최단 거리로 정찰을 함과 동시에 예, 머린까지 지금 생산해서 그 이윤열 선수와 이전에 있었던 경기에서처럼 견제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훨씬 더 가까이 상대가 확장을 할 수 있는 지역 언덕 위에다가 베럭스를 건설을 합니다. 자, 한승엽 선수와 이윤열 선수. 자, 먼저 완성이 되었고요. 바로 마린 생산에 들어가고 있는 한승엽 선수입니다. 팀이 위기에 있을 때 구하는 선수가 진정한 영웅이겠죠? 그렇죠. 자, 3대1로 주저앉는 소울팀. 저그의 소울을 테란 유저가 과연 구해낼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윤열 선수 약간 한승엽 선수보다는 한 발짝씩 늦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한승엽 선수가 좀 빠르게 지금 템포를 밟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서플라이 디포 이후에 뭐 베럭스 정상적인 그런 빌드오더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네. SCV도 막 쉬면서 플레이 해주고 있거든요. 가스 채취하는 SCV도 막 하나 막 이랬었고요. 자, 이거는 SCV는 이윤열 선수는 정찰을 안 채우고 들어갔고요. 예, 말을 하나만 생산했나요? 그렇죠.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윤열 선수가 한승엽 선수가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초반에는 강하죠, 지금. 네, 자, 초반에 마린 둘만 생산을 해서 들어오는데요. 베럭스가 기지 안에 두 선수가 없는 셋. 상태에서 예, 계속해서 지금 머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이윤열 선수가 딱 들어가 왔는데 팩토리가 없다. 아, 이것은 벙커예요, 벙커! 전진 건물이겠구나까지 지금 눈치를 챈 것 같은데요. 네, 이윤열 선수도 이윤열 선수도 미네랄필드 뒤쪽에 벙커를 건설을 하고 있는데 예. 마린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먼저 들어와서 팩토리 건설하는 SCV를 하나 잡아냈습니다. 한승엽 선수의 공격. 머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SCV들이 움직이게 합니다만은, 예, 들어가긴 할 것 같습니다. 오, 자, 이번에도 초반에 위기를 맞게 됐는데 벙커 안으로 들어갑니다. 벙커 위치가 더 좋은 게 이윤열 선수 쪽이에요, 지금. 네. 자, 나와서 앞으로 전진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한승엽 선수. 예, 벌처, 그러니까. 저 벌처가 나오지 못하도록 머린들이 계속해서 지금 예, 나와서 저런 식으로 팩토리를 때려줘야 됩니다. 네.
자, 위쪽에 미네랄필드. 미네랄필드를 반밖에 활용을 하지 못하고요. SCB 네. 하나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한승엽 선수는 자꾸 하나씩 터지게 됩니다. 아, 이거 이윤열 선수, 베럭스 한승엽 선수의 본진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은 저 벙커에 머린들이 더 많이 들어찰 때고, 그러면은 그 위치가 이거, 더 좋은 예. 이윤열 선수가 확실히 좀 이득을 이거는 미네랄필드 벙커. 뒤쪽에 벙커를 지었으면 한승엽 선수가 이길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벌써 두 기 나왔어요. 아, 저번에 팩토리를 건설하던 SCB를 잡아냈는데 완성이 네. 됐고요. 벌써 둘이나 생산이 됐습니다. 이어서 자, 아머리 건설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본진의 커맨드 센터를 띄우고 맙니다. 한승엽. 자, 벙커로 전진을 이어서 전진을 해나가는 한승엽 선수. 아, 어쨌거나 지금은 난감이죠. 한승엽 선수는 지금 나올 수 있는 공격 유닛이라고 머린밖에 없는데 상대는 이미 벌처를 갖췄지 않습니까? 네. 저 팩토리 들어서 안전한 곳에다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 다시 한번 유닛을 생산을 해내도 됩니다. 아, 이 경기 힘들어서네요. SCB 잡아냈습니다. 이윤열 네. 선수. 위치 바꿨죠, 지금. 예, 커맨드 센터가 저렇게 위쪽으로만 가면은 하나씩 터지거든요. 진짜 기형적인 위치에 지금 커맨드 센터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가스를 수급하지 예,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윤열 선수의 지금 나오는 유닛들에 대해서 예, 좀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긴 했지만 초반에는 비슷하긴 했지만 점점 달라지고 전진 벙커입니다. 전진 벙커. 아, 확실하게 안쪽으로 깊숙이 전진을 하는데 눈치를 못 챘나요? 본진 안에서 나와서 마린 생산. 이윤열 선수의 반격입니다. 야, 이거 난감하게 잘 됐네요. 자, SCB와 마린의 만들었어요. 벙커 완성입니다. 머린이 이상하면 될 거예요. 네, 가라비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한기 들어와서 사용을 해주고 두 기째. 못 맞습니다. 못 맞습니다. 주인이 경기 포기합니다. 한승엽 선수의 주인이. 자, 이윤열 선수와 한승엽 선수의 5라운드 경기. 아, 초반에 정말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완벽하게 이윤열 선수의 승리로 경기 마무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네. 자, 벌처에 의해서 본인에 들어왔던 한승엽 선수의 공격 유닛들 다 막아냈고요. 똑같이 벙커로 전진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효과적인 위치에 전진함으로써 이윤열 선수가 승리를 따내는 성공하게 됐습니다. 아, 말을 또 덧붙게 되네요. 자, 4-1로 KTF 매직 엔스가 서울팀을 누르고 1승을 거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이윤열 선수와 한승엽 선수의 경기. 야, 양 선수가 어떻게 이 경기 맵에서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는 전술을 생각을 해왔네요. 네. 네. 글쎄요. 한승엽 선수는 좀 마음 먹고 그런 플레이를 작정했던 것 같고요. 작정하고 그런 플레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윤열 선수는 본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팩토리가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냥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벙커 위치 선정에 있어서 이윤열 선수가 한승엽 선수보다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 이윤열 선수도 좀 미네랄필드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벙커 짓고 했으면 이보다 더 장기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미네랄필드 뒤쪽에 아주 절묘한 위치에 벙커가 딱 완성되니까 그 벙커를 SCB는 깰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접근조차 불어대는 위치였죠. 네. 반면에 한승엽 선수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겠네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3연승을 이윤열 선수가 기록을 하게 되면서 초반에 선봉에 이 김정민 선수가 미리 거둬놨던 1승을 더함으로써 이제 4-1로 KTF 매직에스가 1승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5경기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선봉 김정민 선수가 먼저 1승을 추가해줬고요. 변은정 선수가 김정민 선수를 잡으면서 1승을 한 것 이외에는 서울팀은 승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이윤열 선수가 출연을 하면서 변은종, 박상희, 프로토스, 한승엽 선수까지 차례로 침몰시키면서 4-1로 KTF 매직엔스가 초반에 탱탱했던 균형을 무너뜨리면서 완승을 거두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먼저 1승을 추가하게 된 KTF 매직엔스. 이제 먼저 지난주에 첫 주차 경기에서 1승을 하게 됐던 슈마지오와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네. 자, 승자조 경기 12월 16일에 슈마지오와의 경기를 KTF 매직엔스는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삼성 칸과 서울팀은 이제 5주차가 되겠습니다. 12월 2일에 패자조에서 삼성 칸과 오늘 패배를 맞부었던 서울팀이 격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4-1로 모두 마무리가 되게 됐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예, LG IBM PC MBC 게임 팀리그 더블 엘리미네이션 3주차 경기입니다. 한빛스타즈와 오리온팀 7전 4선승 팀 배틀제로 경기를 받게 되겠고요. 12월 네. 18일 화요일 오후 7시 세종게임원드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에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한빛 스타즈와 동양 훈련도 양 팀 모두 막강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모레 있을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나경보 선수와 김정민 선수. 오늘은 김정민 선수가 선봉으로 나와서 승리를 따냈는데 3전 2선 승계로 4강을 놓고서 마이너리그에서 격돌을 하겠습니다. 뒤이어서는 테란 대 테란전 김현진 선수와 김동진 선수의 경기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11월 13일 내일 모레 목요일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KTKTF 프리미어리그입니다. 11월 15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되는 경기고요. 첫 번째 경기 박정석 선수와 이재훈 선수, 두 번째 경기 박상희 선수와 이명환 선수, 세 번째 경기 송병석 선수와 변길석 선수, 네 번째 경기 장진수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경기 김정민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프리미어리그도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팀리그 모든 방송을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 선봉 간의 대결에서부터 컴퓨터를 비롯한 이 시스템 쪽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많은 에러가 있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현장의 시스템, 이 라인과 시스템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반성의 기회로 삼을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멋진 팀 배틀, 팀 리그로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해설의 이승원, 김동준, 캐스터 최승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